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아침 이분과 함께 지금의 또 우리 투자 전략을 한번 잘 다듬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최고의 우리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자. 투자자. 네. 펀드 매니저죠. 네. 네. 아, 저는 정말 이한영 본부장님, 어떻게 올해도 참 괜찮으셨습니까? 저희는, 네. 제가 지수 빼고는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아니, 어쨌든 들어가 봅시다. 네. 네. 오늘은 좀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석 달 이 정도만에 한번 왔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봤던 것들 중에서 뭐 제대로 워킹했던 것들, 그다음에 좀 안 맞았던 것들, 그다음에 이런 걸 짊어지고 뭐 또 한 2주 있으면 또 내년인데 그러면 내년장 대비할 때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 보여드렸던 자료랑 그다음에 새로 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올해는 제가 막 지수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제가 나오기 전에 이 영상을 보니까 지수가 미니멈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종목은 된다. 종목은 되는 장인데 연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한 칼이 만약에 붙어 준다면 네. 지수는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우리가 관찰하는 시기를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 톤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은 지금 약간 좀 될 듯 말 듯 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막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그럴 장은 아닌 그런 구조가 계속 워킹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올해는 그냥 완전 좁은 박스권이었고요. 일들이 많았죠. 그냥 계속 그 기승전, 그냥 경기 피크아웃 논란. 이랑 테이퍼링, 그다음에 뭐 오늘 새벽에도 미국이 이제 어제는 또 올랐다가 오늘은 빠지는 그런 요인들, 그래서 이제 뭐 테이퍼링을 실제 한다고 했는데 뭐 왜 갑자기 150억 부시 하다가 300억 부시 속도를 땡겨서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제 뒤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박스권을 지금 갇혀 있던 장이었고요. 이거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올 초에 저희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잘 나올 거다. 그리고 경기 그 체감 뭐 저희가 지표를 보기 위해서 일평균 수출 증감률 이런 것들이 피크아웃 논란도 있을 거고 계속 절대 레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절대 금액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라서 좀 짧게 지나가면 일평균 수출 증가율 자체를 지금 11월 수출 데이터까지 다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이게 커서가 표시는 안 되는군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 2004년, 10년, 그다음에 17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경기 피크아웃이 있었다. 네. 경기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이 빨간색 왼쪽 차트의 빨간색 선에서는 일평균 수출 증가율로 그러니까 네. 증감률입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네. 증감률이 고점을 그 통과하는 그럼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마이스 오른쪽에 우하단인 노란색이 커서입니다. 됩니다 우리. 제가 오늘 요 새 스튜디오 처음 와서 네, 어색합니다. 지금 막 밖에 사람들 지나다니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들 네. 과거에 저희가 봤을 때 피크아웃 구간이었고요. 근데 피크아웃 구간이었는데 수출 증감률은 이렇게 고점을 통과해서 빠지더라도 지수, 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지수들은 우상향했던 구간들이 2004년과 10년에 있었고 17년은 그러지 못했고 올해는 어떨 거냐가 이제 제가 계속 올해 연중 내도록 이걸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봅시다 였었고요. 네. 이 과거에 이 픽아웃 했던 구간들, 요 구간들을 제가 요 M0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요 때가 지금 왼쪽 그 이 파란색 점선 원을 요 구간입니다. 요 점입니다. 요 점. 이 점을 에이. 통과해서 갈 때, 그러니까 당연히 증감률이 오르니까 밑에서부터는 쭉 치고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오죠. 근데 통과하고 나서를 보면 2004년이랑 2010년 이렇게 약간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요 부분들은 계속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M0로 표시했고 M 플러스 12, 24, 36은 1년, 2년, 3년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자체가 계속 올랐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해는 어떨 거냐를 우리가 관찰합시다 였었고
실제 지금 11월까지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저희가 수출 증감률, 증감률은 5월이었습니다. 5월이 45%였고 그때 저희 우리나라 월간 수출 금액이 507억 불이었습니다. 그때 그걸 정점으로 증감률은 지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증감률이 11월 달에도 30%대가 나오는 상황인데 네. 증감률은 빠졌죠. 근데 이제 보면 우상향하고 있다. 그림이 그러니까 약간 아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04년, 10년, 2017년, 21년 네 번의 피크아웃이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네, 2000년 이후로. 그걸 네. 이제 왼쪽 그림은 그냥 한 그래프 안에 쭉 다 이렇게 보여주신 네, 거고 네, 연도별로. 네. 근데 이제 네. 오른쪽 그래프는 그 네 번, 네, 네 번의 그 피크아웃의 꼭지점을 딱 가운데다 놓으시고, 네, 네. 네, 각 연별을 이제 선을 다르게 이제 그려주신 네,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수출 금액 추이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수출 금액이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좀 장기간 벌어졌던 구간에서는 음흠. 밑에는 지수입니다. 똑같은 로직으로 그 포인트 이후로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했던 과거에 우리의 경험치가 있고, 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를 이제 우리가 계속 관찰해봐야 된다 했습니다. 일단 수출 금액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차트들은 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물쭈물하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 자체는 사실 수출이라는 건 계절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일 텐데 우리가 저점이 계속 높아가는 이 추세를 보일 수 있느냐 네. 관찰하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11월 달에 절대 금액으로 604억 불이라는 수출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제 5월 대비 증감률 피크아웃했다고 논란이 되게 많았으나 네. 지나고 나서 보니 100억 불이 더 증가하는 엄청난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 이 5월과 11월 사이에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항상 그 걱정했던 것들은 네. 경기 피크아웃했다. 그다음에 CPI 계속 올라간다. 그다음에 병목 현상 때문에 제대로 물동량 돌겠냐 뭐 등등에 대한 각종 그 걱정들을 많이 했으나 네.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도 우리는 그냥 수출 국가라고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지나가시면 네. 근데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우리는 이런 걸 계속 내년에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요것들은 일단 올해 본대로 우상향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인 거고요. 같은 로직으로 그럼 2004년, 10년, 17년 요 그때 피크아웃 했을 무렵에 똑같습니다. 네. M0 그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산업은 뭐냐를 보시면 2004년도에는 이렇게 보면 철강, 뭐 화학, 석탄 제품 이런 것들이 쫙 다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개수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쭉 올라갑니다. 이 네. 2004년도에 이때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우상향 패턴을 보였었던 거고 2010년도에 놓고 보면 저희가 이때를 차화정 장세라고 불렀었고 2010년이 사실 그냥 차화정에서 화가 떨어지고 전차 군단이 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지금 딱 그런 산업들에서 그 수출 증가율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한두 달 좋은 게 아니라 1년, 2년, 3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계속 보였다. 결국은 근데 이제 17년과 비교해 보시면 네. 17년도에는 빨간색 선 이거 반도체 잠깐 한 1년 좋다 말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수도 그때 잠깐 1년 좋다 말았습니다. 그게 17년, 18년 그 지수가 전고점 도달했다가 바로 빠져버렸던 네. 그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수출 지표를 계속 끌고 가는 산업의 개수가 많고 네. 그 단가가 높은 그러니까 신산업일수록 수출 단가가 더 높아질 거고 수요도 강하니까 Q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합된 산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수출 데이터는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인 거고 지금도 사실 이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M0를 통과해서 네. 돌아가고 있는데 올해 의외로 안 좋다 안 좋다지만 소위 말하는 전차가 되게 좋은 상황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신산업으로 계속 붙어서 끌고 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요 뒤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뭐 데이터가 다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도 그렇고 네. 요 M 플러스 12, 24 요 구간이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를 저희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는 산업이 계속 보여질 거고 뭐가 나올 아닐 수도 거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네. 근데 요 데이터는 매월 1월 1일 날 수출 데이터 함께 항상 나오기 때문에 매월 1일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관찰하시면 네. 가능성이 된다. 근데 요 로직으로 보면 쉽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죽는 이유. 그러니까 뭐 3,000, 2,900 뭐 이렇게 중간점가 왔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바로 3,000 회복하고 하는 네. 이 패턴이 지금 올해 내도록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근간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트레이딩을 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제일 중요한 네. 그 일단 부분인데 트레이딩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수출 겁니다. 성장 기간하고 절대 금액이 이제 매우 네.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각 부분별로 살펴봤을 때 이제 4년, 10년, 뭐 17년 올해 이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네. 지금은 네. 반도체랑 자동차가 네. 꽤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다. 네. 거기에 네. 더해서 뭐 기존에 없던 무형의 그런 수출의 산업들 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붙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여기에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는 건 이게 네. 사실 지금 시장 투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관찰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어떻게 좀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종목을 피킹하고 산업을 피킹하냐에 따라 네. 그 계속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수는 되게 재미없었던 시장이고 네. 연간으로 뭐 지수 4%밖에 안 오른 시장이지만 사실 저희 같은 패턴도 보면 작년에 육박하는 수익률 내거든요. 그 이유는 되는 산업에 잘 이렇게 네. 플레이를 하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장이 내년 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도 제가 뒤에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요거는 이제 증감률이 아니라 이 빨간색 선은 절대 금액입니다. 이걸 제가 연초에 봐서 이게 우리가 치고 올라갈 거냐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근간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절대 수출 월별 수출 데이터입니다. 앞에 보셨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증감률을 보고 걱정을 하시는데 증감률을 볼 때 절대를 같이 봐주면 아 그래도 이게 좋은 영역에서 있구나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차트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월간으로 보면 계속 그 절대 금액이 신고를 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감률 5월 달에 45% 나왔으니까 그래 수출 증감률이 어떻게 뭐 60% 70% 나오겠냐 이제는 남은 거 마이너스다라고 하지만 30% 40%대로 계속 증감률을 유지시켜주면서 절대 금액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안심거리인 거죠 마음에. 예, 그걸 보고 가시고 수출 비중 추이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수출 비중 추이가 이 빨간색 선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000년부터 그렸는데 원래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미국이 거의 압도적이었죠. 항상 그 전에. 그리고 중국이 이제 10% 초반이었다가 사실 2000년 이후로 다 중국의 성장 제조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도 중국향으로 되게 많았었는데 보시면 정체 구간입니다. 2000년 후반, 2010년대 그러네요. 후반으로. 왜냐하면 중국의 서비스업이 2차 산업 그런 기존의 제조업 비중을 GDP에서 넘겨버리면서 산업구조가 바뀌었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도 저희가 미국향 수출이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요인은 적어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증감률에 대한 수익률 게임이라고 하면 느는 쪽에 붙어서 착 달라붙어서 수출을 잘하고 되는 산업이 붙어있는 쪽에서 기회요인이 계속 있을 건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에다 공장 많이 만들고 수출 많이 하는 뭐 2차전지나 뭐 미디어 엔터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제조업보다 확실히 강한 패턴으로 추세적인 상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힌트를 얻고 이쪽에 가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GDP 구조랑 시가총액 구조가 다른 상태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조업 뭐 이런 비중 떠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구성을 놓고 보면 뭐 BBIG라고 표현되는 그런 4차 새로운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패턴도 나라로 그러니까 그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변화를 놓고 봐도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플레이를 하자. 뭐 어떻게 보면 좀 되는 산업에서 잘 놀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시장을 계속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대명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지나서 국가 수익률입니다. 이 보면 제가 19년, 20년, 21년 연간으로 국가별 수익률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거는 달러 수익률. 네. 네. 지수 수익률이죠. 그래서 달러 환산된 지수 수익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현지 통화 수익률인데 사실 올해가 한국이 되게 일단 되게 재미없죠. 제가 이제 자료를 그 전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 한 12월 초에 만들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표시 났는데 한국 지금 4% 나옵니다. 플러스 4% 지수. 근데 작년에 1등이 한국이었습니다. 이래든 저러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작년에 이 달러 환산 지수로 보시죠. 맨 위에 이 차트, 그러니까 이 표로 보시면 한국이 42.6%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 뭐 방송 보신 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빨간색 선이 수익률이 더 높은 거고요. 빨간색 칸들이. 파란색이 짙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칸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빨간색 많은 쪽을 보시면 당연히 미국, 그다음에 대만 이쪽이었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쪽 산, 그러니까 미국 향에 붙어있던 그런 산업들. 대만 계속 좋네. 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좋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급 체인망들이 그쪽을 네. 붙어 있는 산업에 편중된 나라들이 수익률이 괜찮았다. 그다음에 중국, 브라질 이렇게 신흥 쪽으로 이쪽으로 라인업이 돼 있는 쪽들이 부진했다. 근데 한국만 놓고 보면 한국 연간 수익률은 작년에 글로벌 1등이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그냥 뭐 플러스 4% 정도 수준이면 이격 조정 정도로 그래도 해줄 수 있다. 그냥 요 정도로 이제 판단하고 일단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힌트는 좀 전에 이제 그 수출 비중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거랑 같이 이쪽도 보면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향 수출과 매출 비중이 높은 나라와 그런 산업들이 계속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들 이렇게 계속 찾아가시면 기회는 계속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미국향 수출 많은 업종들이나 기업들을 잘 찾아보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게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펀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는 산업을 찾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지금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고 네. 올해 연간 주가 수익률조차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가시면 사실 우리가 내년장을 맞이해도 뭐 연준에서 테이퍼링 왜 갑자기 빨리 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플레이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 우선순위에서 좀 내려놓고 우리는 되는 쪽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근간이다. 라고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뭐 피크아웃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뭐 일단 요거 있습니다. 일단 경기 피크아웃 논란에 앞서서 그 제가 좀 전에 수출 데이터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렸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보면 심리인데 이코노미 저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죠. 요게 2000년 이때는 2020년 요 구간에서는 사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이 잘 나오니까 다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하면서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하면서 주가 빠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라 이건 인덱스 그러니까 실제 발표치와 예상치 중에서 예상은 좋게 했는데 실제치가 더 잘 나왔냐 아니면 예상이 나쁘게 했는데 또 실제치가 잘 나왔냐 아니면 예상이 좋아했는데 실제치는 안 좋게 나왔냐를 표시해주는 거의 말해서 기대치 대비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를 보여드리는 지수인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 상장 나오고 저희가 매니저들이 많이 봅니다. 경기의 그 센티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좋았었고 네. 지금은 계속 안 좋아서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모든 지표들이 미국, 유로존, 중국 다 기준선 0을 다시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5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기 피크아웃하고 뭐 병목 현상 있고 물가 지표 다 높은 거 다 알겠다. 그래서 잘 안 나오지 않겠냐. 인데 이 뭐 경제 지표 관련된 그 지표들이 항상 다 지금 상위권에서 안 무너지고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프라이즈로 다시 돌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고 아마 요즘에 전략하시거나 시장 전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내년장 웬만하면 전략 후강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유는 경기 선언 지수가 이제 내년 어제 들었죠 우리 박소연 부장. 네네. 아 하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1년 패턴으로 돌 거니까 네.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면 6개월 남았으면 내년 상반기는 좀 약할 것 같고 네. 약간 이런 패턴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보면 일단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먼저 돌고 있으니 저점이 먼저 나온 거 아니냐. 라는 수출 데이터에 이어서 이런 지표들에 그러니까 경제 참가자들의 그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자들이 보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체가 바텀 아웃하고 있다는 센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네, 예측한 것보다 네, 더 잘 나오면 좋게 나온 것들이 많으면 이제 그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60몇 프로 그 예상치 근데 실제치가 만약 63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우리 발목 잡았던 병목 현상인데 이 병목 현상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저희가 많이 했죠. 요거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PPI를 건드려 버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를 건드려 버리니까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같이 건드렸던 이슈들이 요거였고 뭐 예를 들어 저런 게 있죠. 미국에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근데 실제 착공은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목재 가격 급등했던 요인들이 다 그런 거죠. 그 재료 부족 이런 거고 요즘에 중고차 가격도 계속 오르죠. 왜냐하면 뭐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전기차가 중고차로 나오니까 단가를 높이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요즘에 신차 사러 가보시면
뭐 단자가 없이 출시를 해서 나중에 다시 채워준다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칩도 없고 뭐 부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도 나와요? 네, 좀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USB 단자는 나중에 부품 들어오면 채워드릴 기업 이런 식으로 또 합니다. 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병목 현상의 하나의 요인들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PPI가 CPI를 건드렸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수출하는 항구와 수입하는 항구의 병목 현상 보자라고 보면 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증권사 요청해가지고 이게 받은 데이터인데 왼쪽 거는 빨간색 선 글로벌 전체 컨테이너가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하역 중인 컨테이너 선의 추이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2021년 11월이 피크고 그 다음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목 현상의 최고점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좀 통과하고 있다. 인 거고 그다음에 이 수입하는 항구 이 미국 서안 뭐 대표적인 게 LA 롱비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미국 서안, 미국 동부, 그다음 유럽, 그다음 지중해 이쪽 그 수입하는 항구의 컨테이너선 대기 현황도 보시면 네. 비슷한 현상 비슷한 구간에서 정점을 통과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입을 하니까 수출하는 애들도 봐야죠. 수출하는 쪽 보면 동아시아 이건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베트남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뭐 그 의류 OEM 업체들 주가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데 여기 보면 3월 달에 베트남이 완전히 그러니까 3분기에 베트남 전부 락다운이었어요. 완전 올스톱이었습니다. 공장 못 돌렸는데 9월부터 가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 탐방을 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정상화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그 지역에서의 수출 항구의 컨테이너 대기도 조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병목 현상은 그래도 물동량 측면에서는 이게 좀 완화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출 괜찮았고 서프라이즈 인데서 돌고 있는데 병목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중 내도록 우리 시장을 눌렀던 이슈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뭐라도 하나씩은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과정에서 이거 이제 글로벌리 이 파란색 선은 심플하게 글로벌 산업 생산입니다. 기준이 100이고 코로나 터지고 박살났다가 거의 기준선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정상적이다.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코로나 때 생산이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 난 게 아니어서 그냥 잠깐 이때 락다운 때문에 껐다가 가동시키면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생산은 정상적. 근데 특이한 건 기준선 100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아진 게 소매 판매입니다. 네. 소매 판매.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가 좋다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나라별로 봐도 미국, 중국, 유로존, 그다음에 이거 한국인데 다 같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 K방역 잘했다 그래가지고 중국도 빨리 락다운 껐다가 바로 한 것처럼 산업 생산은 기준치 100에서 바로 회복돼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들은. 그런데 여기는 백신이 늦게 됐기 때문에 소매가 좀 늦게 올라왔고 이런 상황인데 선진국들은 제조업은 뭐 사실 아까 수입으로 하는 거니까 소매 판매 자체들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뛰어버립니다. 네. 이 수요 강세의 근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것들에 이어서 그럼 수요가 왜 이렇게 좋았을까를 보시면 이 실업률인데 실업률 이제 4.2%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 취업자를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세 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 번 설문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설문 조사 대비 최종치의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실제 취업한 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게 이 회색 선은 첫 번째 조사했을 때의 수치고 빨간색 막대 반은 최종 확정치입니다. 월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최종 확정치가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미국 취업자의 회복률 과거에 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랑 다 같이 비교해 보면 다른 때들은 다 이렇게 좀 원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왜냐하면 일단 실제 기업들이 부도가 다 나버리고 막 정말 뭐 경제 공황이 오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락다운 한번 쫙 했다가 저희가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원금 주고 지원금 끊으니까 바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근원이 취업이 확실히 잘 되고 있는 상태가 근간에 깔려 있다. 네. 보실 수 있고 요거를 보시면 일자리 수죠. 미국에서 일자리 수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고 미국에서 취업자 수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뺀 막대 차트가 요 회색 막대반데 일자리 수가 확실히 늘었고 이 는 거는 아마 부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캐펙스 증가로 막 각종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회성 일자리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노동 취업자 수를 단순하게 빼보면 이 엄청난 일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럼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그럼 고용이 당연히 증가되고, 이것들이 계속 선순환 도는 선순환 구조가 미국이 완성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그러면 이 회색 막대벌로 그려드린 일자리 빼기 취업자를 제가 파란색 선으로 그려드렸는데, 요거랑 CPI랑 거의 동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고용이 좋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뭐 앞에서는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으니까 PPI 쪽에서 건드려졌던 이슈들은 좀 완화가 될 거고, 그런데 좀 건전한,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디플레이션이고, 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도 공급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수요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건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이슈로, 그러니까 고용이 잘 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가 확실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근간들이 있어서 구조적 장기 성장을 갈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장이 다들 그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언제 인상할 거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러면 펀더멘탈 장세에서는 당연히 구조적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의 근간이 이거다라고 보시고, 그 외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각 국면마다 시크리컬을 대응하는 게 내년 전략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는 크게 차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좀 해버리면 거의 다 똑같은 내용들을 앞에 드렸기 때문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펀드멘탈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겁니다. 긴축 실제 했다. 이제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좋은 걸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그럼 긴축했을 때 주가 어땠냐 한번 보시자라는 거고, 테이퍼링은 2014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 2008년 이후로 연준이 QE 1, 2, 3, 4를 다 썼죠. 살리겠다고. 그래서 그거 전까지 다 합쳐서 연준이 보유자산 전년 대비 증감을 어떻게 했냐라는 걸 제가 2008년 이후로 다 차트를 그렸습니다. 네. 보면 이 회색 막대바가 늘면 연준이 그 보유자산을 증감시키면서 돈을 풀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막대바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풀어는 주는데 그 금액을 줄여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네. 이 네 개는 다 똑같습니다. 빨간색 선은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테이퍼링 다 했고 제 생각에는 CPI가 그렇게 걱정됐었고 난리를 쳐도 주가 빠진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체도. 근데 이 테이퍼링 각오했을 때 보시면 이런 패턴을 보였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경제 자신감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선진국이 신흥국 대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그 동일 기간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 근데 코스닥이 실제 테이퍼링했던 2014년에 전 세계 시장 순위 1등은 코스닥이었습니다. 15%짜리. 이건 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지금 패턴이랑 똑같은 겁니다. 보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카카오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다음을 인수하고 카카오페이 우리 출범시키고 자회사 우리 몇십 개 있는데 이거 계속 성장해 갈 거예요 선언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구조적 성장이 되는, 그러니까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을 어필할 수 있는 산업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다. 과거에 봤던 것들이고요. 그럼 실제 또 하나 더 보시면 파란색은 테이퍼링을 선언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하게 할래, 근데 언제 할게, 그러니까 그 선언에서 시행 직전까지의 수익률이고, 시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테이퍼링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끝납니다까지의 수익률을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으로 쪼개서 보시면 빨간색은 시행해서 종료까지입니다. 그럼 지금이죠 사실. 네, 지금은요. 네. 다 그때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섹터별로 똑같은 구조로 쪼개놓고 보면 되는 산업, 이 당시는 뭐였냐면 IT와 헬스케어였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한국 코스피가 부진했다 말씀드렸는데 한국도 당시에 IT와 헬스케어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멘탈과 모멘텀이 보유한 쪽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를 수익률로 비교해서 보시면 제가 뒤에 하나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그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섹터들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확실히 큽니다. 네. 그것들을 잘 세분해서 보시면 내년 전략으로 괜찮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요거죠. 내년의 이익 증가율,
우리나라 올해 영업이익이 뭐 180조 중반, 내년에 190조 중후반, 뭐 조금 다른데 문제는 이거죠. 그로스가 꺾여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뭐 70에서 100%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우리나라 시장이었는데 사실 지수가 못 뿜어버렸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밸류션이 퍼 10배 저 싸다, 뭐 내년 이익 증가율 2%다, 뭐 7%다 논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하는 건 뭐냐면 이익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밸류션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조금만 높으면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차별화된 섹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지금 하반기에 보인 장 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음에도 2차전지 미디어인 더 막 주가가 폭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내년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 아, 올해 하반기에 대체로 나왔던 움직임이 내년에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로직, 뭐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하반기에 벌어졌던 패턴이 내년에는 그냥 베이스로 계속 그 형태는 무조건 유지된다. 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스킵을 해버리고 어차피 말씀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지수 전망 이미 아마 증권사는 3000에서 3400 거의 짜여진 답지들을 다들 얘기를 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10.5배 그리고 내년 이익 증가율 한 2.5%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퀀트 와이즈로 하면 한 7.5%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근데 지금 실제 MSCI 데이터는 성장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 안 한다. 0% 져버리고요. 10.5배 주면 2900선 정도 나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또 여기서 차트를 보면 뭐 주봉 월봉 다들 보시면 뭐 2850선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2700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주봉상은 한 12월 첫째 주에 한번 저점 보고 지나간 거지 않겠냐 싶고요. 왜냐하면 또 월봉으로 봐도 뭐 음봉 다섯 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기술적인 거니까 떠나서 단순 산수 계산 기준으로 보면 요 정도 레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유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딱 100% 기준 이게 그 워렌 버핏이 보신 자본화 비율 딱 100%짜리가 2880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하단은 요 정도로 잡아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단은 내년에 이 크로스가 뭐 한 7% 정도 나오면 요 언저리죠. 그러면 3100선 정도. 근데 이제 요때 전자가 좀 한번 움직여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밸류에이션 요인이 생기면 2200-2300선까지는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 그래서 가장 노멀한 패턴은 3000에서 3400 정도 요 레인지 지수 밴드로 정해질 거고요. 근데 보통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그냥 뭐 뚫어버리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건 항상 이렇게 있죠. 네,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된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된 대로는 다 반영이 돼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업이익 증가율 시장보다 높은 쪽들은 다 기회가 있다. 근데 그런 걸 저기 표로 말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되고 기회 요인은 하나가 있습니다. 연중 내도를 완전히 쩔었던 섹터. 두 개가 건강관리랑 반도체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사실 실적 보지 않죠.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는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돼서 나올 거냐 그다음에 반도체는 소사이클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 근데 올해 내도로 수익률이 안 좋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는 생길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스킵해버리고요. 요거 하나입니다. 호스피 다크호스라고 제가 제목 적어놨는데 제가 앞에서 뭐 경제지표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그냥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서 시간상 넘어가면 연준이 긴축을 썼을 때 이상하게 항상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썼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희한한 패턴인데 희한한 패턴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끌어줄 때 중국은 내부 단속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돈 안 풀게 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우리 건 우리가 풀어야겠다. 라고 되니까 근데 올해 내도록 보면 중국은 규제만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의 악영향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규제 대충 마무리되는 거 과정이고 이 와중에 그 경기 진작책 안 쓰다가 뭐라도 나오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 고정 자산 투자 증감률을 표현해 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고정 자산이냐 미국의 캐펙스 투자 사이클 한번 보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제조 PMI 신규 주문 지수 이거는 글로벌 제조업의 생산 사이클을 합쳐버리면 우리나라를 중간재 수출 국가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거 두 개 합친 차트가 맨 오른쪽에 요 파란색 선입니다. 요거랑 삼성전자 주가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년 다 코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많은 로직으로 경제 지표 나쁘지 않고 제조업 사이클 괜찮고 수요가 좋은 상황에서 병목 현상 지금 해소되고 있으면 이런 기회 요인은 충분히 있다.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지금 기승전 지수를 건드릴 수 있는 건 네? 반도체 대표주들의 움직임일 건데 이게 또 보면 아까 시장 전망하시듯이 다 내년에 전약 후강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마 반도체 보시는 분들도 가격의 저점은 뭐 내년 상반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은 올해 내도로 30조 원을 한국 시장 매도하던 외국인이 지금 두 달 동안 거의 5조 원을 그냥 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순매수도 사실 11월에 한 2.8조 정도 샀고 올해도 뭐 벌써 이번 달도 그렇게 사고 있는데 선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주가 수익률이 작년에 너무 좋았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그냥 쉬었다라는 패턴이면 외국인 입장에선 2020년에 너무 좋았으니까 다른 데 가서 좀 플레이하다가 올해 좀 쉬었고 이격 조정 끝났으면 지금 만약에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차트 여기에서 그러네 선진국에서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되고 네. 실제 미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법 다 통과시켰죠 지금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 사이클 중국이 지준율도 내려주고 사회 융자 총액도 지금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밀리니까 좀 경기 부양 해보자 라고 되는 와중에 한국의 그 반도체 소 사이클이 붙으면서 전자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중간재 역할을 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패시브 자금이 좀 어쨌든 밸류션 바닥홀에서 한번 먹혔고 네. 주가가 단기로 좀 오르니까 반등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 이격 조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패턴들이 내년 초에 벌어지면 사실 지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하시는 3000선 정도 아니면 뭐 많이 좀 양보해서 2900선 정도 하단은 굳건히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상단은 그 정도 열어놓고 있고 근데 이제는 연준이 돈을 안 푸는 사이클이죠. 테이퍼링 해버렸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연준이 150억 불씩 테이퍼링을 하다가 갑자기 300억 불씩 하냐. 소위 말하는 2배 가속을 왜 하냐 지금 와서 라고 보면 일단 그만큼 그런데 이제 이번 보시면 일단 2배 가속을 했다인 거고 문구 하나 삭제한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삭제를 빼버렸죠. 이제 그리고 대신에 또 하나 더 넣은 게 뭐냐면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저는 연준이 시간 벌기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딱 하면서 네. 정책성 유연성을 가져간 거랑 이번에는 뭐 3월로 테이퍼링 딱 끝내버리면서 그 지금 다들 금리 인상은 내년 6월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한 석 달의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보면 사실 오늘은 뭐 새벽에 미국장이 그 금리에 좀 반응해서 빠졌지만 네. 어차피 CPI 올랐고 미국 10년물 올랐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이었는데 석 달 시간을 벌었다면 우리가 연준에 대한 그 시장 충격은 시간 이제 벌어 시장 자체도 벌었다 이벤트는 네네. 종료됐다라고 보고 내년 펀더멘탈 장세 그러니까 돈을 안 풀어주니까 이제는 펀더멘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대응하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로직으로 계속 실적 성장하는 산업에서 업종 대표죠. 물론 그래요. 옥석 가리기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내년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네. 펀드 수익률과 관계없이 그 굉장히 진취적인 지수 전망을 하셨는데 뭐 12월 달에 잘 안 맞았어요. 네. 그 우리 이한용 본부장의 어떤 시황뷰에 상당히 신뢰를 보냈던 우리 투자자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우리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다들 오늘 내일의 수익률에 막 엄청 막 민감해하시고 사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코인의 수익률이 길들여져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아마 방송에 항상 꼭 한 번씩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 있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투자자들 다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환경을 처음 맞이하고 계시는 건데 네. 이런 기준선을 보고 가시면 네. 우리가 그런 막 엄청난 급변동성 내일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렇지만 기준선을 갖고 가면 결국은 연간 지나고 나서 보면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 향유할 수 있으실 거니까 그래요. 좀 급하지 않게 대신에 좀 굵직굵직하게 대표주를 가지고 네. 하셨으면 내년에도 뭐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워낙 준비해 주신 네.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조금 모자랐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DS자산운용의 이한용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